네, 이어서 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하나마이크론, 네오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또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우선 지금 뭐 키옥시아 감산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면서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긴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제 공급 하향 변수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 측면이죠. 수요 측면에서는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업황 민감도 자체가 낮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돌아가는 순환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이오테크닉스가 될 거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뭐 다양한 것, 전공정 사업까지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후공정이 주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마커라든지 레이저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매출은 한 57% 정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10% 늘어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그 후공정 장비 업체다 보니까 글로벌 OSAT 관련해서 이제 증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마커 분야에서 이제 성장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PCB 드릴 같은 주력 아이템들도 이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이게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랑 주가랑 너무 반대로 그동안 많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역행이 좀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역행되는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뭐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를 좀 받았다,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후공정 고도화라든지 그다음에 OSAT와 관련된 이제 업황이 견조하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역행 수준이라든지 이 기간 자체가 좀 과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 과대의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반도체 테스터 쪽으로 이제 가장 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3분기에 이제 영업이 31억 정도 나오는데 전 분기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뭐 턴어라운드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주력 아이템이 이제 SSD 테스터거든요. SSD 테스터 외에 최근에 이제 DDR5 관련해서도 그 DRAM DDR5 관련 이제 서버용이죠. 서버용 자동화 테스터로 이제 다변화까지도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누적 수주액 자체가 1,283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 3개년치를 합산한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누적 이제 수주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141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90% 늘어나는 최대 실적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쉽게 말해서 내년까지도 실적이 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버용 DRAM DDR5 관련된 자동화 테스터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SSD 테스터 또한 이제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네오셈은 특히 그중에서도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기반의 5세대 이제 SSD 테스터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거든요.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서도 낙폭 과대 업종으로서 오늘 말씀드린 이오테크닉스나 네오셈 같은 경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이오테크닉스와 네오셈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SK닉스에서도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꾸준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하기도 했으니까요. 관련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네오셉 역시 수주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 키움증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